들어오면, 저, 그죠? 주식시장에 진입하면 투자자는 나의 생활의 수단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달라지죠. 일반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에 다니면서 인테리어 뭐 관리비, 그러면 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인테리어 관리비, 보증금, 임대료, 뭐 투자 비용, 장사가 안 됐을 때 감안한 여유 자금, 그 다음에 유동 인구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 되고, 조사로 장사가 잘 될지 할지 고민을 하죠. 여러분이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고민하잖아요. 아, 근데 갈비집을 하나 내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죠? 아, 며칠이고 뭐, 그저 한 달이고 뭐, 시장 조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디서 고기를 가져와야 될지, 루트를 어디 가서 싸게 사올지 고민하죠. 아, 이거 고민 엄청 해야 합니다. 그러면 또, 예, 만약에 1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럼 바로 돈이 벌릴까요? 안 벌리잖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 이건 뭐, 당장 무슨 떼돈 버는 줄 알고 그냥 막 사죠, 그냥. 돈 있는 대로 막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전문가가 추천했대. 그러면 그냥, 예, 분석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러면 떼돈을 버는 줄 알고. 그랬더니, 아니, 웬 부실 종목 추천한 거야. 아주 날 죽으라고 하는 것만 젊은 전문가가. 그럼 이제 욕 바가지로 나오는 거지. 아, 좋은 종목도 떨어져도 그냥 죽겠는데, 부실 종목까지 줘가지고 감자에다가 상장 폐지되면 이제, 그죠? 여기 바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식장에 들어오면, 자, 그러면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눈코 뜰새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했는데도 3년 일하면 장사가 안될 수도 있어서 폐업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업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건 폐업 안 한다 그러고 주식만 폐업하는 줄 알아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뭘 하죠? 부실 종목 잡으면 폐업하는 거예요. 똑같죠. 아유, 또 내가 저 돈도 못 버는 기업에 사가지고 또 나도 또한 폐업을 하나 했네. 그죠? 오늘 또 사업하다가 폐업 하나 했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죠. 사업하는 건데요. 그죠? 와. 아유, 중국 원양자원 샀다가 제가 폐업했습니다. 뭐, 돈다 까먹었죠. 이게 폐업이잖아요. 부실 종목 사서 깡통 났습니다. 나 폐업했습니다. 오늘 한, 그죠? 사업 하나 접었습니다. 열 종목 있으면 10개 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수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장사해서 수억 날아가는 거나 주식해서 수억 날아가는 건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우리 생각을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시장에 들어오면 사업이란 생각을 안 하죠. 뭔 생각만 해요? 투자금 외엔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걱정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질르는 거예요. 주식 사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고민 무지하게 하겠죠. 사업하는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임대료도 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사람도 고용해야 되지. 아, 돈이 이것저것 장난이 아니 들어가니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주식시장 딱 들어오는 순간, 그죠? 아니, 중고 자동차 하나 사는데도 그냥 이거 뜯어보고 저거 뜯어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봐. 친구가 차를 잘하니까 친구 좀 불러. 친구가 들여다보고 뭐 이래서, 야, 괜찮다, 이 차. 그죠? 사고 난 것도 없고 뭐 지금까지 잘 굴러갔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아이, 주식시장은 그냥, 아이, 가만히 있어봐. 뉴스가 뭐가 나왔어. 저 전문가는 100% 아닙니까? 그러고 그냥 갖다 질러버려요.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치는 거죠. 또 친구 말을 듣고 또 뉴스 정보만 듣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돈을 투자하고 그것도 수익률이 연 60%를 내달라고. 아유, 그러지 말고 내가 은퇴 자금이요. 예, 내가 5억 있습니다. 내가 이걸 맡길 테니까 펀드 매니저님 그러지 말고 그걸 좀 굴려주시죠. 아유, 아, 5억이나 맡기시려고요? 수익률은 얼마나 하실라 그러는데요. 한 달에 5%씩만 벌어주세요. 펀드 매니저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간서 한 달에 5%면 1년이면 60%. 자, 10년이면 600%. 와, 떼부자 되죠? 그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제걸 굴려주시죠. 저 지금부터 전문가 안할 테니까 돈 빌려서 당신한테 다 맡길 때예요. 1년에 그럼 60%씩, 야, 그러면 10년만 들고 가면 600%니까, 어, 1억 맡기면
왜 6억을 벌고, 그죠? 만약에 10억을 맡기면 60억이니까, 아이, 그럼 뭐 되겠다. 그럼 60억, 6억 갖다 맡겨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투자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투자 수익은 그렇게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1000%가 날 수도 있고, 600%가 아니라 10000%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가 나는 것은 결국 투자 수익은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의 대가로 얼마나 수익이 클지, 연평균의 수익이지, 매해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아무리 좋은 투자 비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내는 기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수익을 못 내는 구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런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산 기업이 실적이 부진해서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안 좋은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을 여러분이 참아냈을 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투자 기간 중에 5%의 기간 내에 80%의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로 들고 가야 뭐가 되는데, 자, 그러면 마켓의 타이밍이 좋냐? 아니면 보유가 좋냐? 끊임없이 갈등을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내했을 때, 비로소 내가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의 다 시장에서 퇴출되고 소수만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나요? 네, 못 참습니다. 오늘도 급등 나가야 됩니다. 급등 안 하면 저는 안 삽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어렵죠? 자신이 투자해서 수많은 고수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저는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템플턴하고 내가 붙어서, 주식을 사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템플턴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템플턴하고 붙어서, 내가 맞짱 떠가지고 템플턴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야 되죠. 그죠?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야죠. 그렇죠? 너무 쉬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 수많은 고수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전국에 그죠? 일단 뭐 사이트만 2,300개가 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가 몇 명이죠? 엄청나죠. 이 유사 투자 전문가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죠? 기관 외국인 따지면 또 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기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전문가도 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벌써 이미 답이 나왔죠. 나는 초라한 개미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기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오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100점을 마저 본 사람은 100점 맞는 거 쉽게 알고 쉽게 적용이 돼요. 근데 100점을 못 맞아본 사람은 100점 맞기 정말 힘들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100% 내는 수익을 내본 사람은 100% 내는 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00%를 못 내본 사람은 200%, 300% 절대로 내기가 어려워요. 왜? 못 들고 가니까.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고 들고 가야 100%, 200%, 300%, 1000%를 갈수 있는 거지. 그걸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훈련이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간다는 거죠. 초라한 개미가 이길 수 없는 게임인지도 모르고 돈부터 들이대고, 그죠?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시장에서 손실 보는 건 당연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더 삽니다. 그것만 바꿔도 수익률이 달라져요. 떨어지면 사지 말라고 그러면 봐요. 여기 하나도 보죠. 라이언 컴택도 잘 모릅니다. 아직 분석을 안 했으니까. 그럼 뭐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개미들은 죽어라 삽니다. 기관 외국인은 자꾸 도망갑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바꿔도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종목이나 주세요. 종목. 지금 급해요. 빨리 먹어야 돼요, 지금. 그래갖고 그냥 종목만 그냥 악을 쓰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 사라고 그랬죠? 이거 사봐라. 예, 네, 기업이 돈을 보니까. 그냥 분할 매수 한번 들어가 보자. 괜찮은 것 같은데. 기업을 분석해 보자. 돈좀 벌고 있나? 돈못 벌면 나안 사. 템플턴 전문가 할아버지가 추천해도, 템플턴 전문가의, 예? 대통령이 와서 추천해도 나안 사.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목을 보니까 야, 충분히 돈을 벌고 있고 내가 들고 가도 기업이 망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역발상 주식 투자를 쓴 캠피셔가 뭐라고 그러죠? 주식을 살때이 기업이 3년 이내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건 생각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하죠? 오늘 급등 나와서 화려한 상한가를 주는가? 거기에만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다 팔아버리고 부실 급등주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급해. 내가 깡통 난게 얼만데. 그거 빨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목을 사서 내가 어떻게 들고 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돈을 벌겠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는 뭐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무료 방송에서도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그것은 뭐냐? 좋은 기업에 동업하라. 그런데 다 여러분이 그 수많은 뭐 유튜브를 지금 뭐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유튜브 별로 사람이 없어서 전문가가요. 네다섯 명? 네다섯 명, 벌써 5년 전에 일이니까 네다섯 명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온통 전문가들이 나와서 유튜브에다 다 올리죠. 그죠? 그럼 뭐 재밌는 얘기도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을 유혹해서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잘못된 길로 가게끔 유도하고요. 근데 아나요? 뭔지가 알아야 내가 잘못된 방법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죠.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상대방이 올바로 가는 건지 잘못된 추천을 하는 건지 그걸 알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진짜 좋네. 돈을 잘 버네. 아무 이상이 없네.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도 괜찮네. 그죠? 근데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해 주네. 수급에서도 괜찮네. 그죠? 기업이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으니까 뭐 대출 같은 거 있어도 커버할 수 있겠네. 이런 것을 다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건안 믿고요. 아, 어떤 게 제일 우선이다. 수급과 그다음에 실적과 그다음에 뭐죠? 이런 거 차트다 그러면 아니 큰손이다 그러면 어떤 게 우선입니까? 수급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실적이 우선입니까? 뭐 실적이 우선입니다. 1번 갑니다. 그런 거에만 연연하신다는 거예요. 뭐 양음양 패턴이 어떻게 돼서 뭐 얘가 어떻게 나갈 거고 뭐 그게 다 맞습니까? 그죠? 저도 차트를 가리키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알려드리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투자자, 워런 버핏이나 그 다음에 벤저민 그램이나 이런 사람들이 윌리엄 온일의 차트 기법을 하지만 윌리엄 온일도 캔슬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캔슬림이 뭐예요? 기업이 실적이 좋은 기업을 차트를 보고 매수해서 타이밍으로다가 최적의 타이밍, 최적의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하죠? 뭐만. 야, 우리 제 방에 이런 분이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손실이 91%인가? 93%인가 그래요. 아니, 어떻게 돼서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안 세상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식창에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순위, 그래서 1등, 2등 이런 걸산 거예요. 실시간 검색어 1위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부실 종목이잖아요. 아까. 뭔 종목이었어요? 머무르고 이런 거 사면 어떻게 죽는 거죠, 이거? 아까 뭐예요? 부실 종목. 뭐죠? 뭐랬어요?
폭탄 돌리기 하는 종목.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종목이었었나? 아니죠? 에휴, 그러니까 이런 걸 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이 테크놀로지. 와, 야, 이거 급등 나간다. 오늘 사야지. 사야지. 제이 테크놀로지. 이게 상장 폐지되는지도 모르고 가서, 야, 급등 나간다고 가서 쫓아가서 또, 야, 이거 뭐 오늘 600% 나갔으니까 그냥 한방 먹고 튀고 나오면 돼. 크, 이런 거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이제 정리도 안 되고. 왜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얼마 간다는 말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얼마 가는 걸 알면 점쟁이를 하지. 뭐라 그거를 해요, 전문가를. 점쟁에서 요거는 얼마 갑니다. 다른 거할 필요 없죠, 그냥. 여러분이 요거 얼마 갑니다. 이 주식은, 예, 지금, 예, 뭐 2,400원이니까 요건 24,000원 10배 갑니다. 맞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망하는 지름길이잖아요. 그런데도 수없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생각을 버려라. 예?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도 몰라요. 지금의 생각은 또 여러분의 10년의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그죠?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도 자, 똑같은 영어를 보는데 형제가 그죠? 노 왜요? 자, 어떻게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전혀. 아유, 글씨가 잘안 써서 죄송합니다. 아유, 뭐 이러냐? 그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노웨이예요. 어느 데나 다될수 있죠. 그럼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죠. 그죠? 노웨이요 그러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나우웨이, 나우히어 그러면 뭐예요? 여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뜻이 달라지죠. 그래서 한 형제는 어느 곳에도 그저 바른 길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비법이 없다 생각해서 포기 인생을 살다가 노숙자로 살고 있고, 동생은 지금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죠? 성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주식에서 깡통 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진 곳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나서 넘어진 곳에 분명히 성공의 열쇠가 있다. 내가 여기서 실패했으면 다른 데 가서도 또 실패한다. 그럼 이걸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생각뿐이 안 했어요. 그때 저기 이제 친한 한 20년 넘은 치과 원장이 자기가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을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예? 자기 친구 하나하고 나하고 딱두 사람만 다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회복을 못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넘어진 곳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생각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살고 노력하면 또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결국은 원위치 또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그러니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님 종목이나 찍어주세요. 제 방에 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 전국에 있는 유명한 전문가는 다 찾아당겼어요. 무려 몇 명? 이 채팅창에다 유료방송에서 전문가님 제가요 예 전문가를 몇명 거쳤는지 아십니까? 36명을 거쳤습니다. 저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36명이나요. 주식 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10억 잃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이혼을 안 당해서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보험을, 예, 만기 환급형 19년을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도 안 나왔대요. 병원 입원해서 남편이 수술을 하는데. 아, 이거 내가 보험을 잘못 가입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방에 들어올 때 제가, 공부 안 하려면 오지 마시죠. 그랬더니.
뭐 이런 전문가가 다 있나? 내가 전문가는 전문가 다 거쳤거든요.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 다 거쳤어요. 그런데 뭐 공부 안 하면 오지 말라고요? 뭐 이따위 전문가가 다 있어? 예, 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수익이 더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그래야 이길 수 있잖아요. 큰 손이 어떤 장난을 치는지 알아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추천하면 졸업하는 순간 완전히 나는 뭐예요? 제 일은 망하지예요. 어떡할 거예요?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님 오늘 종목 주세요. 떠먹여주는 것만 배우다가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방에서 3개월, 몇 개월 공부해서도 다 까먹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를 6개월을 딱 듣니까 제가 뭔가가 보이네요. 아, 시장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거구나. 어떤 방식이 가서 주식을 왜 사야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우리 방의 유료 방송에 있는 유료 회원이 지금 신지식인입니다. 네이버에 치면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신지식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아, 주식이 뭔지 이해갑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반드시 깨우쳐야 될 일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럼 자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가르쳐 줬다고 그러자고요. 2011년에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까지 갔습니다. 이게 한국전력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것 같지만 이게 결국 해봤자 135% 정도뿐이 안 돼요. 몇 년에요? 몇 년에요? 예? 6년 동안에. 그러니 뭐 평균 수익률이 22.5%에 불과하죠. 대형주를 매수하게 되면 팔아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럼 얘가 10년을 보겠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도 8%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죠? 또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유튜브 여기서 제가 사보라고 이미 추천한 종목이다. 유튜브에다가.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자, 가치 투자의 필수는 반드시 인내와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아무 종목이나 인내와 배짱을 부려야 되나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배짱을 부리는 거죠. 배짱을 부렸더니 주가는 떨어지다 떨어지다도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죠? 제가 여기서 아마 제 유튜브를 쭉 과거 걸 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죠? 아프리카 TV를 추천하는 것을 알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 지났어요? 아프리카 TV가 지금 뭐요? 그죠? 올라갔다 찔뻑, 올라갔다 찔뻑, 올라갔다 찔뻑, 올라갔다 찔뻑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들고 갔으면 지금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들고 갔으면 수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럼 우리 제 방에서 졸업한 회원은 이걸 버렸을까요? 안 버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뭐예요? 248%인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가서 떨어지면 더 사지요. 그죠? 가다가 떨어지면 아직 가네 더 사. 가다가 떨어지면 더 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 떨어지면 손절해.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 떨어지면 손절해. 돈이 됩니까? 얘가 우상향할 때는요. 이평선들이 전부 우상향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서 조정받으면 사고, 조정받으면 사고,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예요. 무슨 뭐 이경나서 자르고, 뭐 해서 자르고, 뭐다 잘라버리고, 그죠? 또, 쫓아가서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샀다가 떨어지면 손절하라고 해서 잘라버리고 그럼 무슨 돈이 돼요? 아 오늘 급등 나갑니다. 질러야 됩니다. 질러. 그래서 떨어지면 손절. 그러면서 손절.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전문가님 나 오늘 또 터졌습니다. 손절해가지고 지시장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손절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돈못 벌어요. 그죠? 돈못 벌죠?
자, 종목이 KG바텍. 아까도 봤죠. 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매수 추천한 종목이다. 중국의 판매가 두 번에 걸친 완판. 이게 뭐예요? 지금 네 번에 걸친, 여섯 번에 걸친 완판을 했죠, 지금. 지금까지 여섯 번에 가서 완판을 했습니다. 오늘 더 떨어졌나? 아까 올라가던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끝났을까요? 그래갖고만 애널들이 뉴스에 딱 나오고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봐요. 뭐 어떤 분이 뭐 목표가 얼마, 목표가 2만 원, 어떤 사람 15,000원, 어떤 사람 3만 원, 1,000원, 뭐다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어우, 신고가 가버리네. 이런, 참. 신고가를 나가버리네. 어휴. 아, 신고가를 나갔잖아요, 벌써 또. 아이고, 이런.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참, 우리 유리원들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세요. 아유, 전문가님,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요, 겁이 덜컹덜컹 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적당히 사라 그랬지요. 적당히 사라 그랬더니, 아, 그래도 욕심이 나잖아요. 욕심이 나도 적당히 사야지, 그걸 견뎌내지요. 그래야 멀리 갈수 있죠. 그냥 은봉만 나오면, 아이고, 돈이 너무 많이 손실이 나니까요. 겁쟁이, 겁이 나고. 수익 났던 거확 빠지니까 겁나고. 아이고. 비중의 원칙, 어겼죠. 그랬더니. 아이, 그게 잘안 돼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또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럴까? 에이, 몰라요. 전문가 믿고 그냥 들고 갈래요. 그죠? 들고 갈래요. 그 뭐요? 신고가. 어우, 이뻐다, 이뻐 죽겠다. 그죠? 그 무슨 뭐, 목표가가 얼마니? 무슨 뭐, 제 방에 딱 들어온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전문가님, 아,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전 모릅니다. 그럼. 뭐, 이따위 전문가가 다 있어?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니, 그러지 말고요. 아, 1 플러스 뭐 있잖아요. 1 플러스 뭐 ROE에다가 그죠? N승을 더해서 뭐 이렇게 해서 목표가 현재 주가를 곱해서 이러면 아, 이게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니, 목표가를 정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목표가 여기 17,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17,000에 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유리원이 또 가만히 고민하시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빠져 있어요? 그랬더니, 아, 전문가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그게 정답인 줄 알았죠. 아니, 추세가 가는 데까지 그뭐 배짱 있게 한번 가보지. 아니, 펀더멘트를 주고 돈을 더 번다는데까지 그문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겁이 많으면 여기다 갖다 밑줄을 해놓고 뭐예요? 시스템 매매로 딱 설정해놓고 가면 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야. 나 여기까지 수익 났으니까 마음대로 해. 이거 나는 이거는 절대로 양보 못 해. 시스템 매매 딱 설정해놓고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시스템 매매 딱 설정해놓고 여기다가 17,000원 이하는 팔아주세요. 딱 해놓고 가면 올라갈 때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올라갔네. 2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럼 또 올려요. 뭘 올려? 시스템 매매를. 올려놓고 또 가는 거죠. 아예 마음대로 해. 자르든 말든. 올라가면 안 팔아.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해줘.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 방법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활용을, 대부분이 제가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지금 67명이 오셨는데, 증권사마다 시스템 매매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다, 아, 나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만 한번 3번 눌러보시죠. 알고 있는 사람은 뭐할 필요 없고요. 모르고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네, 그런 거,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3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리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주기만을 바래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종목 검색해서 내가 시스템 매매로 설정해서 정배열과 재무지표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써야 되는데, 아, 이거 한번 수정을 해야 되겠네. 글씨가. 그죠? 아, 수급금. 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자본금이 60% 이상 증가하는 종목. 나만의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나만의 전략, 조예. 그러니까, 성장주 투자 전략. 나는 이걸 갈까? 그러면, 우량 기업. 세 가지 전략명을 해서, 우량 기업, 감시 버튼을 넣어서, 딱 감시래. 종목이 딱 나와요. 별도 창을 할 것이냐, 미니 창을 할 것이냐.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뭐. 그죠? 이런 거 있는 것지도 모르고요. 그죠? 그죠? 전문가가 다 만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 줄 알고 있고, 여러분은 안 만드니까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시스템 메뉴로 설정해놓고 A17,000원에 팔아주세요. 17,000원 이하는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수익 났으니까 더 사세요. 제가 여기서 딱 사주고 더 사, 더 사, 더 사. 괜찮습니다. 더 사요.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아, 수익 이만큼 깠는데 지금. 예, 수익률 올렸는데 또더 사라고요? 더 사, 더 삽니다. 또더 삽니다. 그랬더니 아휴, 그래도 여기서 또 사, 또 사요? 갈 길이 아직 멀어요. 뭘 그게 겁쓸라. 더 사. 그랬더니 아, 그러기나 말해요. 겁납니다. 겁나. 오늘 신고 갈래니까. 아, 잘 사는 건데. 야, 잘 샀네. 그죠? 이게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면 시스템 매매 딱 설정해 놓고, 여기다 샀으니까 이거 떨어지면 나는 잘라버린다. 안 자르면, 올라가면 줘도 안 자르지. 그럼 뭐예요?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요새 몇십 프로만 올라가면, 전문가님, 난 너무 올라서 못 삽니다. 아, 무서워. 두렵고 떨리면 까짓게 여기다 밑줄 딱 꺼놓고, 나 19,000원 이하는 팔아주세요. 설정해 놓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럼 올라가면 안 팔리고, 그저 떨어지면 팔리니까 자동으로 손절매가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그냥 에이 나 모르겠다 사서 그냥 묻어둔다. 네 맘대로 해라. 4사분기는 아무리 봐도 삼성전자가 60개국을 갖다가 더 수출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년에도 또팔거 아니야? 그럼 내년까지 연초까지는 뭐 아무 걱정 없이 들고 와도 되겠네. 일단 들고 가보자 배짱. 조정하면 또 사지 뭐. 한꺼번에 안 사고 조정하면 또 사지. 얼마나 멋져요. 가만 있어봐요. 전문가님 그렇게 좋아요? 내가 쫓아가서 그럼 질러야 돼. 돈 번다고 가서 질러놓으니까 이제 저 정도로 뭐, 아이고, 까, 전문가, 저 윈수 같은 전문가가 뭐 저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더니 말이에요. 아주 그냥 날 죽입니다. 참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냥, 응? 난 아주 망치려고 아주 작정했구만, 저 전문가. 이렇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맞다. 그죠? 그 말이 맞다. 그래서 말고, 그래서 분할 매수 가는 게. 자, 아까 2점 몇 프로에 여러분 한번 사보라고 그랬죠. 한솔, 돈잘 버는 기업이다. 신고가 나가네? 야, 저거 한번 점프 나가면 안 되냐? 이러다가 확 나가는 거예요. 아까, 그죠? 롱투 코리아처럼. 이러다 나가는 거예요. 어휴, 풀렸네. 그죠? 확 올라갔다. 상한가 갔다가 또 풀려. 개미들 뭐 아우성이 끝났을까요, 이 종목? 끝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끝나요. 이제 발동을 한번 차익실현 나오고 발동을 거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유리원방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야금야금 가야 여러분이 돈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KGV 급등 나갔나요? 야금야금 가는 것이, 그죠? 야금야금야금 가는 것이. 급등 상한가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또 급등 상한가 나오면 또 급락이 나와요. 근데 꾸준히 가는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오늘도 상한가 나갔습니다. 30% 상한가 먹었습니다. 오늘은 손절했습니다. 근데 먹은 얘기만 어디, 잃은 얘기는 한 개도 안 나오더만. 오늘 상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잃은 얘기는 왜 없어? 다 그럼 먹기만 했나? 아, 그러면 지금 뭐 떼부자 될게? 그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 먹은 얘기만 해. 원래 그러는 거죠.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가 잃은 거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얘기만 하는 거죠. 나중에 뒤로 멍들고 있어. 가만 있어봐. 나 눈탱이 밤탱이 됐거든. 약 올리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만 그런 얘기 할래요? 그죠?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손절하지 말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면, 그죠?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간다. 그죠? 존버가 답이라는 맛은 무슨 뜻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네. 존버. 존버가 답이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갈 때, 그죠? 기업을 믿고. 만 원짜리가 100만 원 간다 그러잖아요. 만 원짜리가 100만 원 안 가더라도 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면 여러분 10배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죠?
오늘 먹었다가 손절했다, 오늘 먹었다 내일 손절하고 모레 또 나가다가 손절하면 여러분이 돈이 졸졸졸졸졸졸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신의 손익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손절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다. 그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다 그랬지. 에휴, 무섭습니다, 전문가님. 보기도 싫어요. 그거 보는 순간 내가 그죠?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안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또 갑니다. 종목이 아프리카 TV 했었고요. 게이지바텍은 잘 가고 있죠? 그죠? 이건 또 뭔가요? 아니요, 이건 뭐야? 아까 했던 거또 읽었나? 여기 똑같은 게 들어와 있어. 아, 요걸 잘라 있었는데 그랬네. 이게 이제 판매로 애널들의 목표가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제 블로그에 가서도 봐야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저참 목표가 너무 많습니다. 목표가도 제각각이에요. 그걸 믿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기업의 가치가 커질지를 판단하고 투자의 비중을 담고 리스크를 걸고 여러분이 중장기 투자해 보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안 하고 뭐만 보는 거죠? 아유, 전문가님, 오늘 추천주 없나요? 추천주. 아침에 추천주 주문해 줬죠? 예, 네, 추천주. 그럼 그런 걸돈 버는 기업을 사서 가만히 들고 가다 보면 지가 알아서 돈을, 그죠? 시간 여행만 하면 되잖아요. 아유, 시장이 어떻게 됐대? 관계없어. 돈잘 버니까. 나뭐 동업했는데 그 기업이 나를 막 덮치겠어? 돈을 잘 버는데? 걱정 안 되잖아. 그죠? 깡통 내줄까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돈 벌어줘, 진짜로요. 가면서 오늘도 급등 종목 먹어야 되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업종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죠? 여는, 아유, 템플턴도 이거 하니까요. 업종 차트, 어느 종목이 지금 나가냐? 전기전자가 나가네. 그럼 거기에 속하는 건 누구야? 누가, 나, 어유 대우조선해양이 나갔네? 누가 나갔어요? 그럼 있어봐요. 오늘은 누가 나가나? 의료정밀 누가 세게 나간 거예요? 에? 오,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K시스템. 반도체인데요? 그죠? 전기전자. 누가 나갔습니까? 어우, 이거 많이 나왔네. 동부아이텍. 어휴, 동부아이텍 오늘 신고가 냈네. 대원전선 또 나왔네요. 동부아이텍. 그죠? 어휴, 전문가님. 무섭질 않네요. 뭐가요? 아유, 제가 자꾸 올라가서 신고가 내니까. 은근히 겁이 나긴 하는데 안 팔면 골치 아프잖아요. 뭘 골치 아파요? 신고가인데 그랬대. 뭐야? 어떻게? 아니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들고 가도 되겠네요. 걱정이 안 돼요, 전문가님. 그래요? 왜요? 수익을 깔아놓으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합니다. 그죠? 걱정을 안 합니다. 자꾸 가서 신고가 내니까. 펌리스 기업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일화도 많아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걱정이야. 벌써 이게 얼마큼 수익 난 거야. 와, 참. 어휴, 이게 뭐야. 이게, 그죠? 야, 더 가. 그죠? 더 가. 그죠? 66%. 더 가라. 신고가 내라. 동반할 때 우선주는 더 갔네? 우선주는 더 갔어요? 어휴. 오늘 더 갔어요? 아유, 이제 가는 거네, 이제. 와, 엄청나게 또 난리 났네, 우선주. 또뭔 우선주들이 또 난리 치는 건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 또 갑니다. 누군가 TV에서 추천했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누군가 TV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투자자들은요. 아, 전문가 나와서 뭐 이름 있다고 그러면 투자자가 추천, 전문가가 추천하면 무조건 그게 정답이라고 그냥 쫓아가서 질러요. 그죠?
TV에는 너무 많은 속임수들과 아무것도 모르는 광대들이 산재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요? 다 뒤에서 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거예요. 언론은 어떤 사람이 유능하고 무능한지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 언론이 바보예요? 그런 걸 하게? 언론은 띄우고 돈만 벌면 돼요. 언론이 뭐 하는데요? 돈 버는 거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수많은, 그럼 방송국이 뭐 하는데요? 방송국이 돈 버는 데지, 뭐, 전문가를 돈 벌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돈 버는데요. 전문가를 내보내서 돈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를 가진 사람인지 평가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다. 귀로 듣는 것을 모두 믿지 말라. 가서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종목이 마음에 든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목표가, 손절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방식,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하라. 네, 전문가님, 자신만의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신만의 방식을 가져갈 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멋진 말을 하잖아요. 제시 리버머가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쉬지 말고 공부하라. 에이, 공부 필요 없어요. 우리 유료원이 어제가요? 그저께인가? 전문가님, 난 정말 어리석었네요. 왜요? 처음에 이제 제 방에 딱 들어오더니, 제가 공부하라 그랬더니, 저 공부 안 합니다. 에이, 자식한테는 공부시키고요. 전 공부 안 할래. 아니에요.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도 해야 되지만 본인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우리 유료원이. 전문가님, 아, 가끔씩 저 스트레스 줘요. 누가요? 아들이요.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저한테 제 강의 유료방송을 듣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빠가 돈을 잃었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자존심을 팍 긁어버린대요. 그렇다고. 아, 나도 공부해야 되겠어. 요즘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예. 네. 기업의 사장님이신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난 여태까지 내가 기업인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분석을 안 보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만 보면 주식을 샀으니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었는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잃었죠. 그랬더니. 맞아요. 삼성 브랜드만 보고 그냥 샀다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재무분석이 뭔지도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본인이 기업을 하시니까, 아, 재무분석이 중요하고, 이 기업이 내가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뭘 하는지, 나쁜 짓을 벌리고 있는지, 대주주가 다 팔고 종이장사를 하고 있는지, 다 이런 거 분석해 보니까, 아, 이거는 안 사야 되는 종목인데, 내가 전문가 추천에 따라 그냥 샀구나. 아무 생각도 없이, 스토리만 믿고, 또는 브랜드만 믿고, 이제는 왜 그런 바보 같은 투자를 했는지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 농부도. 주식 투자 시선에서 뭐라고 그러죠? 기업의 재무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자세히 분석해도 지나치지 않다. 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그러죠? 아, 그런 건다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그냥 차트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벤저민 그레엄도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죠? 피터 린치도 그렇죠. 뭐라 그래요? 템플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는 어디에 있다? 재무 분석에 있다. 성공 투자의 비밀 지도가 재무 분석에 있는 거예요. 그럼 차트는 뭡니까? 나침판이에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죠? 근데 그 차트를 보고 모든 걸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트는 여러분이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차트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내가 장기로 들고 갈지 못 들어갈지는 어디를 봐야 돼요? 재무 분석을 봐서 성공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가면 여러분이 탈이 안날 거고, 돈을 못 버는 기업을 갔을 때 탈이 나서 깡통이 나는 거고, 거기다 또 몰빵까지 하죠. 주식 투자 3원칙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손절가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방법이, 자신만의 방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알아? 쉬지 말고 공부하라. 쉬지 말고 공부하라.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좋은 기업이 있는 반면, 투자자의 돈을 뺏어가는 나쁜 기업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식이 기업의 소유권의 일부라는 점과, 주가 상승은 결국 기업의 가치 상승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가 상승이라는 게 어떻게 정당화돼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부실 종목이 상승하는 건 뭐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질지를 반영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작전 세력이 장난을 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들이 당연히 주가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당연히 주가를 상승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거기다 동업했을 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은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수 있는가에 맞춰져야지, 시장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거 자체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제가 얘기해 드리죠. 투자자가 피해야 할 주식 어떤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으로 과대평가되는 것, 돈을 벌기 힘든 사업 모델. 그죠? LCD 기업들이 이제 쉬울까요? 어렵잖아요. 사업 모델이 같지요. 지금은 LED에서 OLED까지 넘어갔는데, LCD 회사만 잔뜩 사놓고 붙들고서, 아, 가만있어, 이거 갈 거야. 차트가 갈것 같아. 이런 거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갈 길을. 그죠? 그러니까 개와 주인의 앙드레 코스타니까 개와 주인의 이론을 얘기하면서, 주가는 개요. 그죠? 기업의 가치는 주인이다. 주인이 가는 방향을 개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이 장기적으로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해서 가면 부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유, 넘어가니 그런 거다 필요 없어. 나 그냥, 예, 그냥 공부도 필요 없고 종목만 주세요. 종목만. 나 그렇게 부자 될 생각도 없고요. 그냥 쬐끔만 볼래요. 쬐끔만 보려고 하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더 많이 터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쬐끔만 보려고 그랬는데, 쬐끔 보려고 그런 게 돈을 더 많이 잃게 되죠. 그죠? 처음 시작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아유, 가면서 봐. 용돈이나 벌지 뭐. 용돈이나 벌면 다행이고, 내가 무슨 주식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용돈이나 벌지. 제대로 배워서 용돈 버는 게 아니라 자녀를 부자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를 부자 만들어주고, 자녀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부자의 아들을 만들지, 가난한 사람이 부자 아들을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아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부모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럼 자녀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죠. 머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나요? 그죠? 근데 부모가 그런 공부 방법을 모르면 자녀도 공부 잘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서 자녀를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얘야, 좋은 기업을 사서, 그지? 월급 탈 때마다 어떻게 알아? 저축을 해놔라. 그럼 네가 10년이고 20년 갔을 때 분명히 너는 부자로 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 오늘도 그냥 가만히 있어봐. 컴퓨터 놓고 잊어. 얼마 벌었네. 얼마 까졌네. 얼마 돈을 벌었네. 자녀한테 그거 가르칩니까? 열심히 직장 다녀서 돈 벌면서, 그치? 네가 이제 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럼 어떤 걸할 거냐? 좋은 기업을 사서 동업을 하면 네가 나중에 경제적 자유인도 되고 부자가 될수 있어. 이걸 가르쳐 줘야죠.
아니야, 필요 없어. 오늘도 그래서 짜릿한 상한 까먹는 거나 가르쳐야지. 어떻게 됩니까? 부자 만들어 줍니까?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빠, 왜 그랬더니, 아, 이 친구가 최근에 깡통 냈대네. 내가 분명히 우리 아빠 유튜브 들으라고 그랬는데, 단타 치다가 깡통 냈대. 아, 그래서 연락이 두절됐었는데, 뭐지, 6개월 만인가 몇 개월 만에 연락이 왔더래. 바뀐 전화번호로, 뭐 이상한 전화가 왔길래, 누군가 그랬더니, 친구들이 주식 얘기를 하길래, 야, 우리 아빠가 전문가니까 거기서 유튜브 좀 들어봐. 깡통 내고 왔어. 안타깝죠. 이제 30살뿐이 안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것도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깡통 내지. 공부를 안 됐으니까 무조건 깡통 나는 거지. 공부가 돼 있은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좋은 주식 사놓고 그냥 가면 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또 이걸 갖다가 매일매일 이걸 따라해서 그저 단타 친다고 또 그냥 아우성 칩니까? 그러니 돈다 까먹는 거죠. 잠시 가만히 있어봐요. 사놨는데 지금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한 까쳤어요. 그건 뭐예요? 아니 벌써 십몇 프로 빠졌어요. 어떻게 손절한다고 또 손절해서 돈 까먹고. 직장에는 직장 일대로 안 되고. 아, 전업 투자하면 안 될까요? 정신 차려요. 무슨 전업 투자야.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전업 투자하지 말고 열심히 벌어서, 그죠? 열심히 벌어서 저축해요. 뭘 전업 투자해요? 전업 투자하면 다돈 버나요? 그죠? 그런 돈 있으면 은행에다 저축하느니 주식에다 저축하면 되잖아요. 반드시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다 저축하면 걔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방법은 주식시장뿐이 없어요.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수 있겠죠. 공부가 됐을 때. 공부가 안 되는 사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리는 걸 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잃었어요? 그랬더니 맨날 손절하다가 아유 올라간다. 올라가면 사라. 떨어지면 팔아라. 올라가면 산다. 팔아. 떨어지면 팔아라. 맨날 그런 거 쫓아다니다가 제가 손절하다가 9억을 날렸습니다. 내가 10% 손절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11%를 벌어야 본전입니다.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먹은 거는 별로 없고 손실 난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깡통이지. 아유, 전문가님, 제가 단타 전문가 쫓아댕기다가, 그죠? 돈 까먹었습니다. 7,500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진단은, 종목 진단을 해준 거를 보고서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TV에 추천했다고 여러분이 가면 그것이 정답일까요? 매스컴은 여러분을 현혹시키는 거지. 여러분을 돈 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매스컴은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그죠? 주식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내일 당장 갈3,000% 종목, 10배 갈 종목 없습니다.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게 들갈 개인 투자자들도 더욱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라.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제말 틀리나요? 알긴 아는데 잘안 됩니다. 그죠? 자, 좋은 기업은 시간이 친구요. 부실 기업은 시간이 적입니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보유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것을 깨닫고 움직이는 전문가가 있죠. 실천만 하면 노후 자금은 물론이고 부자 되는 길일까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이렇게 이 고통을 참았을 때 드디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장관님, 나 이렇게 참았나요? 아, 수백 프로 났죠. 수백 프로가 났습니다. 디스커버리. 저는 상표만 보면 있죠. 이 종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디스커버리. 야, 어디를 가도 벌써 등 뒤에 사람들이 디스커버리, 저도 디스커버리 하나가 있어요. 오리털 잠바가. 그때 디스커버리, 아들 녀석이 이거 하나,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 이거 입으세요. 그래서 사갖고 왔어요. 재작년에. 외출할 땐 이거 입으시죠?
야, 디스커버리 가면 어디 거지, 이거? 그랬더니, 아니, 이게 FMF잖아요. 진짜 잘 나가죠. 지금도 뭐, 아, 무슨 이상 있나요? 이야, 동부화 이때 우선주 그냥 뻥 나갔네. 어휴. 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나 신고가야. 신고가. 그죠? 지수가 떨어지든 말든 나는 몰라. 그런 거 아는 거 없어. 그냥 쫙 가는 거야. 그죠? 나 아는 거 없어. 그냥, 어휴, 쫙. 또 우리 유리원 또 신났겠네. 아니, 전문가님, 점점점점 더 올라가. 이거 어떻게? 무서운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번에 이릅니다. 그죠? 수익이 커져도 걱정. 수익이 쩔어들어도 걱정. 이놈의 걱정 끌탕이야. 그죠? 아까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리 갔나? FNF? 아이고, 헷갈려. 너무 많은 말을 했다 보니까 저도 헷갈린다 할수 있습니다. F 디스커버리. 하이, 진짜. 이거 우리가 어디서 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에이, 뭐, 아이, 떨어지지도 않았네, 뭐, 떨어지지도. 야, 여기서 사줄 때도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요. 참어. 또 사. 올라가면 또 사. 그죠? 올라탔네, 또 사. 또 올라탔어, 박스 또 사. 또 올라타, 또 사.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여기가 이게 안전해 보이죠? 어떤 일을 벌렸냐면, 떨어지니까 대번에 이릅니다. 아이고, 확대시켜보면 달라지죠. 아이고, 뭐야? 아유, 장난 아니네. 아유, 매수 들어갑니다. 그럼. 아, 현무가님, 신저가 깼어. 어떻게? 어떻게? 잘라야 돼? 아유, 그냥 들고 가. 올라타면 또 살게. 올라타면 또 사라. 또 사. 아유, 올라갔어. 또 내려와. 아유, 신저가. 이제 떨어지는 게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전문가님. 에이, 아유, 올라가다 다 떨어져서 이제 여기 떨어지면 이제 난 죽어요, 전문가님. 저 떨어지면 어떡해요? 올라간다는 생각은 떨어질 생각만은 무섭죠. 그죠? 걱정하지 마. 좋은 종목이야. 돈을 잘 버는데 뭔 걱정을 해요. 그냥 믿고 가요. 그랬더니, 아, 이게 막 믿어도 되나? 슬슬슬슬, 여기 어떻게 봐. 보세요. 슬슬슬슬 올라가니까. 헉, 마, 이 장난 아니다. 야,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그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이거, 어우, 많이 올라가는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끝났을까? 아휴, 또 가네. 야, 또 가. 이건 뭐. 아, 돈을 왜 이렇게 잘 버는 거야, 기업이? 돈잘 버니까 주가가 가는 거잖아요. 아, 또 이제 박스 돌파하려고 또 그러네? 아유, 이런 거 나오면 무섭죠. 그죠? 이런 거 나오면 무섭잖아요. 댕강 자르려고 그러지. 아유, 전문가님, 나 끝났어. 여기 오면 무서워가지고. 나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요, 전문가님. 아유, 수익이 지금 이제 여기서 샀으니까. 어유, 제법 났는데, 이거. 더 사. 더 사요? 더 사야지요. 아니, 주가가 여기까지 가고 말아? 아니, 세상에 주가가 여기까지 가는 게 어딨어. 더 가야지. 돈을 잘 버는데. 그러면. 전문가님, 그런 거 없어요. 에이, 나 무서워요. 떨어지는데요. 장대음봉이. 아, 이게 보입니까? 그죠? 어휴. 아,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무섭죠? 전문가님, 나 빨리 팔아야죠. 이제 더 이상 들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데요. 아유. 그죠? 큰일 나는데요. 큰일 나잖아, 이거요. 아, 못 들고 갑니다. 전문가님. 예, 손절할게요. 익절. 익절. 하이, 그랬더니 얘가, 아휴, 이게 뭐야, 이게. 야, 익절 안 하길 정말 잘해. 전문가님, 더 사래. 아유, 진짜, 왼수 같은 전문가, 더 사래. 아니, 또 나갔네? 그, 이게 뭐야, 이게. 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아, 이까진 수익 갖고서 뭘, 그, 겁을 내는지. 또 가. 오우, 야, 장난 아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우씨, 이게 뭐야, 이거. 마, 야. 아, 그랬더니 또, 여기 와서 또 깨. 야, 이제 또 걱정이야, 이제. 걱정 끌탕이야, 이제. 이게 깨면 어떡해. 와, 또 가. 또 사야 되잖아요. 또 사! 또 사요. 아유, 전문가님들 무섭지도 않나 봐. 또 사, 또 사.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수백 프로 나가는 거야, 수백 프로. 수백 프로 나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죠? 놀래가지고. 아휴, 전문가님, 진짜. 팔았으면 엄청나게.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소원 하나 있습니다. 제 방에 딱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71세 할머니가 저보고 어떤 분이 저 나이 65세인데 될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아니 71세 할머니도 되는데 65세가 뭘 못해요? 그죠?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전문가님 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요 제가 1억을 두고 단타 치다가 1억을 까먹었습니다. 깡통 냈어요. 근데 지금 몇 천만 원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수익을 내가 100% 수익 내는 게 소원입니다. 100% 수익 내는 게 소원이라고요? 그럼 해봅시다. 100%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100%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들고 가세요. 팔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대신정보통신을 그때 사줬어요. 본인이 사들고 왔어. 제 방에. 세상에 사들고 온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복귀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어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샀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들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무슨 소리야 이거. 아유 전문가님 겁나요. 겁나. 어휴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아이 가서 매수 가격부터 떨어졌으니까 손절할까요? 뭔 손절? 그러면 제가 살게요. 겁나요? 기업 괜찮은데 그때? 그때 당시에 돈을 좀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추천 나갈게요. 사세요. 그랬더니 아, 나 샀는데요. 추가로 더 사요. 그랬더니 아, 이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러시네. 71세 할머니가. 그죠? 샀어요. 올라갔잖아요. 어이씨. 아유 떨어져. 아유 전문가님 자를걸. 괜히 후회돼. 아유 전문가님 못 자르게 해가지고. 아유 나 안 잘랐어. 또 떨어졌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에이씨 산대 다 내려가 또 마이너스 났어. 그러니까 전문가님 에이 윈수 같아. 아이 그냥 자를걸. 아유 이건 뭐야. 그냥 여기서 자르길 잘했는데 아 전문가가 못 지는지 전문가 원망했는데 확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어떡할래요 이제. 아 자른 다음에 잘라요 이제. 그럼 또 안 자릅니다. 너무 웃기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갔어. 상한가 났어요. 이제는 안 되겠어. 몰래 자른 거예요. 이게 4월 달 선거잖아요. 선거. 지방선거 하는데 여기서 상한가 날까. 누구 테마지래. 뭐 누구 테마? 잘 모르겠는데 테마래 그렇다고 댕강 잘랐어요. 저는 아직 더 가야 되는데. 아직 더 가야 돼요. 뭘 그렇게 급해. 아예 반만 잘랐습니다. 템플턴이 못 자르게 했으니까 무료방송할 때 몰래 이제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직 갖고 있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이제 이실직고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잘랐거든요. 근데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때가 처음 초창기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아우 어머니 내가 잘랐거든요. 그랬어요? 뭐 잘 잘랐으면 끝났지 뭐. 제가 잘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반만 잘랐다 그러더니 여기 와가지고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이실직고라는 사실은요 내가 다 잘랐거든요. 하여튼 뭐 먹고 나왔으니까 됐지 뭐. 그죠? 먹고 나왔으니까 됐죠. 그런데 들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봐세요. 어떤 일을 벌리나. 어? 떨어졌는데 안 갈 줄 알았더니 또 올라가. 그 또 내려와. 에이 끝났나 보다. 잘 팔았다니. 속으로 얼마나 잘 파는 거야. 상해 잘랐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상해 자르면 더 좋아하죠. 이야 내가 상한가를 먹고 딱 나왔지. 엄청 잘했다. 아 그랬는데 떨어지더니 또 가. 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에휴 전문가 시키는 대로 할걸. 몰래 했더니 또 실수했네. 또 나갔어요. 어? 저건 뭐야? 저기 이런 게 없기. 그죠? 또 떨어져. 또 올라가. 또 떨어져. 뭐 자 보세요. 어휴. 아이 이거 정말 환장하겠네. 어떻게 전문가님 나 팔았는데 속이 뒤집어질라 그래요. 괜히 팔아가지고 말이 더 수익 또 주는데. 아이 진짜 막 실제로 유료 방송에서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여기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여기까지 갔죠. 잘라 이제 끝났어. 끝났어. 얼마? 200% 먹었습니다. 우리 유료는 여기서 또 사줬죠. 또 사. 이제 잘라 이제 끝났어. 내일 버쩍 들어줬다 내려가면 무조건 날려버려. 거리랑 터지면. 진짜 거리랑 터지면서 얘가 딱 하더니 주르르르 밀어져. 와. 무섭죠? 아니, 뭐 먹은 것도 하나도 없어. 더 떨어졌어. 근데 이걸 또 돈 먹겠다고 또 죽어라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지금은 실적이 부진해요. 그죠? 예. 그게 뭐요? 여기서 잘랐으니. 가지도 않잖아요. 뭐냐. 1년, 2년, 3년 동안 그냥 내리 쏟아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공부하지 않고는 쉬운 거 아니다. 그럼 템플턴 전문가는 다 맞춥니까? 절대 못 맞춥니다. 그죠?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들고 갈 수 있으면, 그러면 끊임없이 여러분이 분석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버는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악재가 없는지, 이런 걸 조사해보고, 아, 이상이 없네. 그러면 나는 안 팔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이 못해요. 그죠? 그걸 대부분이 못하는 겁니다. 와이언텍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예. 자녀한테 물려주라. 내가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내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사서 들고 가라. 그러면 좋은 일 벌어진다. 아유, 전문가님 자녀한테 뭘 물어줘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아유, 자녀한테 한 푼도 안 줘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자녀한테 왜 줍니까?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 것뿐이 모르니까 자녀가. 그럴 때는 화가 나죠, 부모도. 그죠? 원래 사랑이라는 건데, 예? 아, 키워서, 그죠? 독립도 못하는 애 키워서, 젖먹이부터 키워서, 이제 성인 되게 만들었더니, 아, 이거 살살 이제 뭐죠?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죠. 그죠? 자기가 누구 때문에 큰 거예요? 딱 부모 때문에 큰 거잖아요. 그럼 부모한테 잘해야지, 당연히. 못하면, 그건 세상 말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잘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뭐 갖고 태어났나? 아무것도 없는데? 빈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 갖고 와야 돼요? 이런 종목 가서 이게 뭐, 아직도 저평가예요. 돈도 잘 벌어요. 수익가치 대비도 저평가. 자기 자본 대비 자산 가치 대비도 저평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묻어두고 가세요. 좋은 일 벌어집니다. 기업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신저가 하면서 가잖아요. 나 신저가야. 아니, 신저가 아니라 신고가야. YN텍. 나 부자 될래. 아, 역사적 고점을 또 넘어가네. 아, 전문가님, 좀 무서운데. 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뭘 그렇게 무서워해요. 이제 역사적 고점 넘으면 당연히 조정하고 가야지. 역사적 고점 넘어갔으니까 조정하고 가야지. 그까짓 걸 못 참아요? 그랬더니, 아이, 전문가님,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안 팔고 갈랍니다. 또 올라갔어. 이게 뭐예요? 좋은 기업.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기업이잖아요. 아, 진짜 부자입니까? 아니, 자기 자본 시가총액이 1,793억이에요. 에? 그럼 이 기업이 수익가치가 뭐예요?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얼마 버는 거예요? 125억, 149억, 181억이야. 그럼 올해 얼마 버는 거예요? 4, 4분기까지는 200억이 넘겠네. 79억 안 내도 50억만 난다고 해도 230억이네. 그럼 시가총액 가만히 있어봐. 기업가치가 얼마야? 예, 영업이익의 10배. 그럼 얼마요? 최소한. 10배에서만 해도 시가총액은 아, 2,500억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2,500억이 뭐야? 1,791억뿐이 안 돼. 자기의 수익가치만도 못해. 그러면 저평가 아니에요. 자산가치는 얼마냐? 너 자산가치는 얼마야? 나 우리 자산가치가 아유, 이 뭐예요? 1,292억이네. 자산가치는 넘었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서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나나? 그러면 뭐 차트? 차트가 무슨 반맥에 주냐? LI 그냥 나는 동업한다. 그냥 LI 그냥 뭐 떨어지거나 말거나 나는 동업한다. 이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좋은 종목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템플턴한테 배우고 여러분이
자차트 필요 없다. 무시해버리고 앞짝같이 들고 가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갈 겁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었는데 모릅니다. 2017년 2월부터 계속 여러분부터 사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사라고 그래요. 자녀한테 물려주라 물려주라 그러는데 계속 가고 있어. 2017년 2월달 추천 나가면서 지금까지 팔지 말고 자식한테 물려주라. 까짓거 뭘 겁내냐. 돈 번다. 돈 번다. 아직도 어려워요? 예? 오늘 이벤트 2 플러스 2 할 때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셔서 평생 직업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업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 이기는 투자로 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요. 좋은 종목 사서 어떻게 한다? 부자 된다. 아이 가만있어 봐요. 내 자녀한테 지금 요걸 갖다가 천만 원만 사주면 가서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10년 동안 증여를 그랬더니 아이 또 저거는 얼마죠? 저거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자 2천만 원만 사주지 뭐. 미성년자니까. 우리 애가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2천만 원 사주게 묻어놨습니다. 아 묻어놨어요. 예. 아직도 뭐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시간 여행하고서 즐겨서 이 초등학생이라서 앞으로 한 10년만 들고 가려고요. 대학생 때 주려고 그래요. 아, 그 대학생 때 은행 갖다 저축 안 하시고요. 아유 은행 뭐 돈도 안 되는데 뭐 그죠? 여기다 갖다 저축해 놨더니 어이 이게 벌써 얼마야? 1년, 2년, 3년도 안 됐는데 이게 지금 돈이 얼마냐? 가만있어 봐. 2천만 원만 담았으면 내 자녀한테 주려고 그죠? 172% 가만있어 봐. 2천만 원이 그러면 예. 2천만 원에다가 거의 4천만, 3,720만 원인가? 우와! 야, 나 대박이다. 그죠? 맞아요? 아니요, 얼마 되는 거예요? 4천만 원은 아직 안 됐고, 그죠? 3천 뭐 얼마를 벌었을 거 아니에요? 야, 은행 갖다 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로 나오죠?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그 은행의 적금을 깨다가 그 은행의 주식을 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은행의 주식을 사면 더 부자 되는데 이런 건 못 사더라도 은행의 주식 사면 은행의 예금보다는 더 많이 주잖아요. 배당까지 주고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가면서 봐. 우리 남편이 고식해서 내가 우리 유리원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주식 사요 그랬더니 남편이 돈을 안 줘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5천만 원을 세상에 아버지가 시집가서 쓰라고 5천만 원을 줬대요. 따로. 아이 그놈을 세상에 친구가 주식한다고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혼란 까먹고 예 네, 연락도 두절이야. 그 남편이 절대로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만 딱 주고요. 당신 못 믿어. 아 주식 사서 묻어놓으면 적금 부는 거 적금은 계속 부게 하고 아, 적금 불고 주식 갖다 놓으면 그냥 부자가 되는데 맨 부실 종목만 사고 앉아서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죠. 좋은 주식을 샀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거는 뭐 늘 하는 일이고 가만히 들고 갔더니 진짜 부자 만들어졌죠. 에이 천만 원만 담았더니 제가 끊임없이 이걸 갖다 보여주면서 아마 수십 번은 했을 거예요. 그죠? 무료 방송 할 때마다 자식한테 물려주라 그러면 안 사. 다서 다른 거 산다고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거기에서 기웃기웃대고 있죠. 그런 것만 사요.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라 그러면 안 해요. 가만히 묻어뒀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 170% 나갔다고요? 아휴 씨. 그럼 뭐야? 천만 원만 담았어도 100만 원만 담았어도 172만 원을 준 거 아니야? 이게 부자 되는 길이라고 해도 자꾸만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짓 하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깡통 나고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많이 좀 올라왔나요? 아까 사보라 그랬으니까 한솔 사보라 그랬는데 더 나갔네. 더 나갔어요? 예. 네. 아까 2.8%인가 3.89%니까 1%는 벌었네. 그죠? 1%는 벌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주식 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이 여러분을 망하게 줄까요? 그죠? 다치게 할까요? 그럼 보자.
가만히 묻어두면 되잖아요. 돈 벌입니까? 아, 돈잘 벌어요. 71억, 10억, 69억, 82억, 125억. 오, 실적이 점점 좋아지네. 에라, 모르겠다. 주가도 많이 안 올라가는데 가서 그냥 묻어놓고 가지 뭐. 내일 한번 점프 한번 쫙 뻗었으면 좋겠다. 상한가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눈이 이만해지죠. 그죠? 상만 좋아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잖아요. 매물대도 딱 통과하고 나면 맛있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는데 다 좋은 정보는 다 버려버리고 그죠? 무슨 뭐 이상한 정보 이런 거 있죠. KR 모터스 무슨 돈도 한 푼도 못 버는 데 가서 그죠? 급등 상한가 한다고 예. 상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죠? 상 먹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깡통으로 갔잖아요. 279원이 뭡니까? 예? 상 먹으러 가려고 들어갔다가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다. 그죠? 다 죽은 거예요. 이놈의 상이 웬수지, 그죠? 상 먹으라고 딱 들어갔다가 여기서 아주 박살나 버렸고 그냥 아유 쌍코피 터졌습니다. 쌍코피. 돈다 까먹었습니다. 그죠? 이래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이기는 투자로 가라. 이기는 투자. 아, 그럴까요? 그래서 주식은 화려한 종목일수록 부실하다. 이해가요? 주식은 화려한 종목일수록 부실해요. 볼까요? 예. 네. 화려한 꽃을 좋아하시죠, 여러분? 상한가. 상상 이게 돈 스코이호 보물선 사건으로 유명한 떠들썩했다 갖고 그죠? 예. 구속되니까 도망가고 그죠? 나타나지도 못했죠. 돈 스코이호. 남는 것은 뭐예요? 개인들은 피해만 보는 거예요. 하, 뭐 그냥 정지됐다가 또 했다가 뭐 보물섬 사건 터뜨려 가지고 또 한번 끌어올리고 작전 세력들이 장난치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박살난 거죠. 개미들만 다 죽인 거예요. 지네들은 돈다 챙길 거 챙기고 급등 상한가 먹게 만들고 뒤에서는 뭐죠? 수많은 투자적인 뭐죠? 정보 통도를 또 고용해 가지고 야 이거 문자로다 이거 굉장한 종목이 있다. 보물섬 사건이다. 탁또 올리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물섬 이러니까 그냥 가서 삽니다. 그럴듯하게 또 얘기하죠. 러시아 시대에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그죠? 풍랑을 만나서 그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지금 예, 뭐죠? 채굴하고 있다. 그것이 만약에 육지로 드러나는 순간 이 기업은 엄청난 돈을 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이,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또 여기다가 있는 데는 없는 돈 갖다 질러요. 그래갖고 다 깡통을 내는 거예요. 지네들은 그렇게 놓고 다 팔아먹고 도망갔어. 그러면 억울한 개미들만 또 이거 상 나가니까 쫓아가서 그냥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니까 다 팔아.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이게 화려한 꽃이에요. 화려한 꽃, 뉴 프라이드. 아, 상 나간다고 막 난리가 났죠. 부실한 기업이 화려한 꽃을 피운다니까. 그랬더니 뭐또뭐 마약 사업을 한다고 또 난리치고 또 한국에 뭐 중국인 거리를 만든다고 난리치고 맨날 그러더니 하택에다가 100억 투자받고 그 다음에 뭐죠? 또 어디죠? 옵티시스가 아니고요. 디지털 옵틱. 예. 디지털 옵틱에 300억 투자받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옵틱 그럼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아휴, 하택은 100억 투자했다고 뭐예요? 망해서 없어졌어요. 내 돈입니까? 증자해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그거 갖고다 또 투자해서 돈좀 벌어보려고 상품권 판매하다가 그냥 갔어요. 어디요? 지구 떠났지. 디지털 옵틱. 아직 살아있나? 디지털 옵틱 있나? 에휴, 얘도 도망갔네. 아, 얘도 도망갔어. 300억에다 투자했었거든요. 어디다가요? 여기다가, 아휴, 여기다, 뉴프라이드다가. 거긴 300억 유상증자 참여하고, 얘는요, 하택은 100억 투자했어요. 아니, 둘다다 자기들도 돈번못 보는데, 여기다 투자해서 돈벌줄 알고 또뭐 중국하고 합작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난리 치더니,
두 기업 다 망하고 얘도 지금 살아있나? 아휴. 또 여기다 또 추천까지 나가죠. 아, 이게 뭐상 나온다고 추천 상 먹었습니다. 부실 기업이 부실 기업. 진짜 그랬나 한번 봅시다. 이런 거를 한 번씩 여러분이 조사해 보면, 아휴, 이런 게 바로 쓰레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노갑성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1.84야. 주식 상장 주식수는 얼마인데요? 9,800만 주야. 미쳤구만.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쓰레기 종목이다. 슈렉이 사갖고 시렉이 될래요? 좋은 종목 사서 부자 될래요? 지분도 한 개도 없는 것은 무슨 뭐야? 이거 뭐 노래를 부르고 무슨 난리가 나고, 아휴, 진짜 이거 여러분이 보면 봐시죠. 맨 전환가액 조정, 불선식 공시 지정, 지금 뭐죠? 전환가액 조정, 뉴프라이드 설립, 뉴프라 코리아 폐업, 뭐, 맨뭐 이거요? 노갑성 사임, 단독 체제로 가고, 뭐. 이게 무슨 짓인지. 맨 전환사채 전환, 그죠? 또 이번에 또 미국에서 무슨 카나다에서 뭐 마약 사업한다고 또 설치고요. 그 둘이 투자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네? 그렇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을 갖다가 다 뭐죠? 부실로 뒤덮치고. 노갑성이 그까진 1% 갖고, 9,800만 주 갖고, 1% 담아서 종이장 사고 끝난 거잖아요. 야, 탈탈 털었어. 떠나. 개미들만 다 죽인 거지, 뭐. 얘들아, 여기 와서 그저 먹고 죽어라. 그러면 내가 돈 챙길게. 완전히 뭐예요. 이런 걸안 사야 되잖아요. 무슨 상 나간다고 이런 데 들어갑니까, 또. 부실 기업에다가. 싸다고 900원짜리라고. 상 나가면 또 이거 몇푼 먹었다고 또 자랑 무진장해. 아유, 시래기 종목은 여러분이 만지지 않아야 돼요. 어휴, 한솔테크 더 나갔습니다. 사신 분 한번 눌러보세요. 3번. 제가 아침에 얘기해서 샀다, 3번. 못 샀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아무도 안 샀어요? 에이, 템플턴 전문가 못 믿어서 안 샀어요. 아, 돈 버는 기업이라고 가르쳐줘도 안 사니, 뭐. 그럼 뭐, 어떻게. 행운만 땅님 사보셨어요? 욕심내서 사지 말라고 그랬죠, 항상. 적당 안에서 분할 매수 가는 거. 그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투자자예요, 투자. 투자란 그렇게 가는 거다. 그죠? 자, 또 볼까요? 행운 만땅님만 샀대. 그럼 행운이 만땅 생기겠네. 그죠? 좋은 기업을 샀으니까. 이게 또 뭐예요, 이거? 중국 원형 자원. 치과 원장님이 정말. 아, 저거 친구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정보 하나 들었는데, 이게, 뭐죠? 8만 원 간대, 8만 원. 아,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와서 치과를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저기서 정보 들어갖고 산다. 아, 그래서 11,000원에 샀대요, 11,000원. 자기 보고 사자고 그러더래요. 나안 사.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정보 받은 건데 비밀 정보야. 이거 뭐 8만 원 간대. 그러면 야, 11,000원 사면 8배잖아. 그러면 얼마냐 돈이? 내가 나도 7천만 원 투자했거든. 딱 4개월 만에 나타나더래요, 4개월. 4개월만 나타나지. 야, 4천만 원만 빌려주라. 나돈 없어. 아, 너뿐이 없잖아, 돈이. 나돈 없어. 그래갖고, 깡통 나고 왔더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제가 무료 방송하는데 이거 자랑을 하더라고. 하루에 900만 원씩 벌었대요. 단타 치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는데요? 결국은 8천만 원 날렸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지. 에이구, 에이구. 차라리 8천만 원을 갖다 단타치다 날리지 말고 10% 800만 원만 띄어서 아내한테 선물했으면 아내가 업고 댕겼을 걸. 고맙다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막 반찬이 달라졌을 걸. 그랬더니 크크크 이러더라고요. 크크크. 여러분 크크크 알죠? 에휴. 뭐
어디 오프라인에 갔는데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전문가가 예, 서울역에 오프라인 우연히 갔다가 들어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하이 둘이 동생하고 구경하는데 뭐 뒤쪽에서 뭐 이게 떨어지는데 그죠? 단타를 치면 맛이 되나요? 야, 여긴 강이 더 이상 들 필요도 없다. 이 사람 이거 큰일 날 사람이다. 깡통 낼 사람이야. 결국은 뭐야? 다 깡통 낸 거지. 상장 폐지돼 버렸잖아요. 아니, 여기서 못 먹으면 여기서도 못 먹지. 가는데도 못 먹었는데 왜 떨어지는데 먹으려고 덤벼요? 죽으라 하는 거지요. 여기다가 핫텍, 보타바이오, 선코아 막 추천해서 뭐 상한가 나간다고 뭐 아우성채다가 전부 깡통을 냈어. 그리고 여기다 뭐 얼마 1500%를 먹여줬대나? 뻥만 치고 있어. 야, 저 전문가는 큰일 났다, 저거. 야, 여기 더 이상 무료방송, 저 뭐지? 이 오프라인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가자. 그랬더니, 아이, 저 이상하다, 저거. 그죠? 이렇게 하면 다 깡통 낸 거예요, 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앞에서 못 먹으면 뒤에서도 못 먹는 거예요. 앞에서 못 먹는데 어떻게 뒤에서 먹어요? 그죠?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깎아주면 이게 무슨 뭐더 상한가 갈줄 알고 그냥 쫓아가서. 절대로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투자라는 것은 좋은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격을 더 깎아줄 때 다시 더살수 있는 여력의 돈을 남겨놓고 분할 매수를 가면 여러분이, 아, 단가를 더 낮출 수 있구나. 그렇게 분할 매수 가다가 추세 상승하고 다시 눌림목을 주면 또 사고. 그죠? 그렇게 비중을 늘려가서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이지. 그냥 있는 대로 질르면 다돈 버나요? 떨어지는 종목 가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8천만 원 했다 깡통. 이 사람은 8천만 원 깡통. 이 사람은 7천만 원 갖다 깡통. 다 깡통 낸 거예요. 전문가님, 아, 너무 깡통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유튜브 강의라는데 그러더라고요. 아, 조심해야 되겠네, 저도요. 그래서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산 사람은 오죽한데요. 산 사람 몰라서 사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됐을 땐더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말을 또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하면서도, 야, 이것도 사가지고 손실 난 사람은 속이 부글부글 하는데, 거다 깡통 얘기를 하니까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죠? 인내라는 자질에게 자제력. 성공 투자의 비밀도 인내심이에요. 인내심은 성공 투자의 친구예요. 그죠? 아, 진짠가요? 예.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건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런데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 안 해요. 그 말이 맞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 어떤 투자를 하는지, 거기에서는 시간도 투자 안 하고 돈도 투자 안 해요. 오로지 뭐만 투자하는 거죠? 시장을 이기는 데만 따라다니게. 하루는 아들 녀석이 저하고, 아빠, 정답을 너무 찾으려고 그러는 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우리 투자자들도 수없이 여러분이, 그죠? 투자의 성공 투자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전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손실이 났으면, 내가 손실 난 이유를 분석하면 여러분의 비밀 지도를 찾은 거예요. 내가 왜 손실 났지? 손실 난 이유를 알면 비밀 지도를 그냥 찾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하는 게 바로 손실 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한 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뭘 찾아야? 여러분이 오답을 찾으면, 내가 못하는 오답을 찾으면 정답이 그냥 나온 거예요. 어렵나요? 그죠?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돈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건다 전부 다 뭐예요? 오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예요? 그 오답을 찾았으니까 정답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비밀 지도를 찾으려고, 정답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기웃다고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잃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한건 전부 다 오답이야. 그럼 오답을 뒤집어 버리면 정답이 돼 버린 거잖아요. 에이, 전문가님 간단하네. 그죠?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비밀 지도를 찾아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돈을 잃었는데 그 오답을 뒤집어 버리면 정답이 됐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안한 방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정답을 찾은 게 되지. 진짜 어려운 것은 뭐예요?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들고 인내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것은 그래서 너무 빨리 돈을 벌 것이라고 믿음에서 시장에 진입하니까 대인 투자자들은 다 돈을 잃는 거예요. 이런 기대는 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스컴이 유명한 이야기에서 조장이 되는 거죠. 즉,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중요한 가격 움직임을 놓칠 것이라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죠. 지금 당장 투자 안 하면 여러분을 돈을 못 번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설득하고 유혹하는 거죠. 이런 유혹이 불가피하게 시장 참여자를 걷기도 전에 뛰게 하려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걷지도 못하는 애기한테, 그죠? 지금 뛰라고 그러는데 뛸 수가 있나요? 공부도 안돼 있는데. 아니, 취직도 안한 사람 뭐돈 벌어오라고 그래요. 그죠? 그죠? 조급함이 문제인 거죠. 좋은 주식 사면 조급함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이 잘못한 거. 지난번에도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 집을 두 채를 날렸대요. 장기로 좀 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자꾸 파는 거예요. 떨어지면 팔고. 그럼 주식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날립니다. 집을 두 채나 날렸대요. 근데 아직도 그 성격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까요? 70세가 넘으셨는데. 주식 투자 30년 하면 뭐 하냐고요. 참을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게 기질이다. 그러잖아요. 기질. 기질이 있어야 된다. 좋은 기질이 뭐예요? 마음이 착하고 악하고가 아니라 내가 좋은 주식을 샀을 때 얼마나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기질이잖아요. 이런 유혹이 불가피하게 시장 참여자들을 다 걷기도 전에 뛰게 하게 만들고 그렇게 반대로 행동하니까 쓰디쓴 고통을 맞게 되고 좋은 주식은 아예 까짓거 마음대로 해. 그래서 투자에서의 인내심의 정도는 시간의 지평에 달려 있듯이 단기든 장기든 기본적 분석에 의한 경우든 기술적 분석에 의한 경우든 투자자의 자기만의 구체적인 시스템하고 또 시간 지평에 믿는 위험이 낮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아우 전문가님 나못 기다려. 아휴 전문가님 팔아야 될까? 아니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냥 가만있어 봐요. 떨어졌어요. 어떡해요? 떨어졌어요. 가만있어 봐. 오늘 올라가서 좋았는데 오늘 떨어졌어. 아유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팔아야지. 빨리 팔아야 돼. 손절. 또 사. 또 사. 또 사요? 네. 아니 수익 깔고 있잖아요. 또 사. 그죠? 아, 또 사. 또 사. 괜찮으니까 또 사. 어떡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뭐 조급함이 그냥 뭐 조금만 떨어지면 다 팔아버리고 없고 그죠? 그래서 그렇죠.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없어요. 부자는 그래서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부자를 한번 보세요. 참 인내심 하나 끝내준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인내심이 강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속된 말로 거지 같아도 인내심 하나는 끝내줘.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더라고요. 아이씨, 뭐돈 부자면 뭐래? 우리는 사람이 욕하잖아요. 부자면 뭐래? 인간성은 아직 거지 같아. 그죠? 막 욕하잖아요. 아유, 저 인간은 그냥 돈만 알고 부잔데도 돈만 알고 아직 거지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돈에 관한 아주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착한 마음일까요? 우리 막목하잖아요. 에이, 저 인간은 돈도 많은데도 짠돌이, 저 완전 짠돌이에다가 진짜 아주 그렇게 욕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 인내심이 강한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무조건 시장에 진입하면 돈벌것 같지만, 결국은 다 대부분이 노숙자 쉼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란 지표가 신호를 낼 때까지 급등 전에 또는 시장의 추세선과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아, 기다리기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님. 그래서 살 때도 기다리고 팔 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 때만 기다려야 되는 줄 알아요. 살 때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인내란 지루해서 투자하거나 흥분해서 투자하는 일을 피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인내심이 어떤 걸 막아요? 투자하거나 지루해서 투자. 아유, 전무관님 지루해. 가지도 않는 종목 이걸. 아휴, 민수 같은 종목 가지도 않는데. 이게 몇 프로 나갈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차트는 뭐라 하죠? 누운 만큼 가리라. 차트 기법. 누운 만큼 가리라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우리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좋은 종목을, 아,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나는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손을 떼고 시장 밖에 있을 수 있는 끈기를 가진 사람이 최적의 조건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유, 내가 진짜 무지하게 참았어요. 제가 가장 지금까지 투자자들하고 얘기해 본 중에서 가장 끝내준 사람은 이거를 한샘을 제가 진단을 여기서 했는데요. 28,000원에 샀대요. 28,000원에 산걸 34만 7천원까지 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몇 프로 나왔습니까? 1,800%가 나왔습니다. 제가 최고로 많이 내준 것은 사마콘덴서가 예? 1650%까지 가봤습니다. 여기서. 계속 들고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판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1650%. 근데 이 사람도 대단하죠? 예, 한 샘을 사서 28,000원에 사서 34만 갈 때까지 여기서 저한테 진단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아야 될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가치가 고평가입니다. 이젠 팔으셔야죠. PBR이 자그마치 18배가 나왔는데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죠. 그러면 일단 불안하다면 50%를 팔고 추가 하락하면 마저 파시죠. 그랬더니 1년 만에 나타났더라고. 다 정확하게 1년 만에 나타났어. 8월 달에 진단했으니까 8월 달에 나타났어. 무료 방송하는데 들어와 있어요. 아이디를 기억하니까. 팔았나요? 그랬더니 그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워낙 특이하니까 기억을 하죠. 딱 기억한 겁니다. 깜짝 놀래요. 전문가님 그걸 기억하십니까? 내가 1년 만에 왔는데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정석으로 가는 투자예요. 가치 투자를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28,000에서 34만 원까지 엄청나죠. 진짜 엄청 자르시죠 이제 그랬더니 자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박살나 버렸죠. 야, 어디까지 떨어졌나요? 바닥까지 왔어요, 바닥. 제가 여기서 자르라 그러니까 글쎄 이걸 막 믿어야 돼 말아야 돼그 고민을 무지하게 했겠죠. 지금도 아이디를 기억하는데 여기 딱 나타나시는 금방 알죠 제가 누군지. 그죠? 손을 떼고 여러분이. 그래서 파스칼의 명언처럼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만있어 봐.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가서 어딜 오늘 가서 즐길까? 가만있어 봐.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쇠주 한잔 해야 돼. 우리 마음이 이렇잖아요. 늘. 그죠? 그런 걸 자제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면 역시 돈을 버는 데 지장이 없죠. 그죠?
맞아요? 가만있어 봐. 자, 친구 누굴 불러낼까?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도 한번 먹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리원들의 시스템을 하나 해서 초보자 올때 만들어 가고요. 그죠? 제가 이런 거를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갑니다. 저는 뭐 이걸 원칙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저녁 강의까지 있고. 그죠? 여러분이 예, 40 강의를 기초를 배워놓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 가는 거예요. 그죠? 또 갔나요? 어디까지 갔나요? 7. 그래서 좋은 종목을 동양 EMP 봐요. 이걸 참아냈더니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지. 이걸 참으니까 또 사, 또 사, 또 사. 오늘 올라갔나요? 동양 EMP 또 올라갔겠죠. 저목 아닌 더 사요? 아, 더 사. 아직 괜찮아. 더 사도 좋아. 뭘 겁쓸래? 또 올라갔네. 저목 아님 더 사요? 더 사. 좋은 일이야. 까짓거 뭐. 뭘못 사. 까짓거 싼데. 그죠? 여기서부터 나가는 싼데. 뭐. 더 사요. 그랬더니. 어이, 저목 아님. 어이, 샀어요. 또 샀어요. 어, 샀어요. 오늘 또 나가네. 안 팔어. 안 파는 거지, 뭐. 가는데. 아, 고평가입니까? 고평가예요? 아니잖아요.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랬어요? 벤저민 그레엄이 뭐라고 그러죠? 순유동자산의 3분의 2 이하에 거래되는 주식을 매수하면 안전마진이 확보돼서 어떻게 한다? 걱정 없는 투자라고 돈을 벌수 있다. 얼마만큼? 담배꽁초만큼. 담배꽁초 한 모금 빨만큼 일단 안전마진이 확보된다. 순유동자산의 몇 퍼센트에? 0.64%. 그럼 3분의 2 이하네. 아휴, 그러면 좋네. 더 사. 그랬더니, 우리 이런, 더 사. 그랬더니, 어, 진짜네. 그 주가는 가죠. 이게 주가예요. 아니, 배움을 써먹어야지. 벤저민 그레엄의 이론을 배웠으면 우린 써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주가가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럼 너는 시가총액 1300억인데, 기업의 가치는 얼마냐? 어이씨, 뭐야, 이거. 장난 아니네. 그러면 이게 뭐야? 244억이야. 3분기까지 10배 수하면 얼마 될까? 2400억. 뭐 시가총액도 싸네. 1300억에 2400 되려면 아직 멀었네. 이것이 가치 투자잖아요. 아, 유료방송에서 해보는 건 그냥 막 얘기했네. 그죠? 이거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가는 거죠. 아하, 가치가 저평가구나. 돈은 잘 버네. 올해는 300을 벌래나? 그러면 펀더멘트도 좋겠네. 그럼 얘가 무슨 기업에 문제가 있을까?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영업이익을 잘 내네. 244억을 벌었어. 야,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버는 거야?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네. 가만 있어봐. 야, 누가 갖고 있냐? 지분은 맞나? 어우, 지분 19%나 들고 있고, 얘가 또14% 들고, 얘가 또4% 들고, 이건 뭐야, 이거.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분산의 원칙에도 아무 지장이 없네. 그죠? 오, 잘하고 있네. 또 배당은 주나? 배당은 주나? 배당은 몇 프로 주는 거예요? 오, 300원 주네. 300원이면 3만 원이네. 그럼 3만 원이면 2% 주네. 2%좀안 되나요? 그죠? 오, 돈도 잘 버나? 빚도 많나?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빚도 많나? 부채가 많나? 부채 비율이 얼마야? 42%? 아유, 괜찮네, 뭐. 영업이익률도 좋고, 차입금도 별로 없고, 뭐, 자본금도 변화가 없고, 5년 동안 뭐, 이상한 짓안 하고, 아유, 이거 오늘 유상증자 나갑니다. BW 나갑니다. CW 발행합니다. 무슨 뭐, 제3자부터 유상, 아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 그죠? 아무것도 안 해. 돈도 점점 커져. 그죠? 1700었다, 1900었다, 그 다음에 2200었다. 어우, 돈도 당나니 보네.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마음대로 해, 니네들. 어쨌든 오늘 얼마 올라갔어요? 아니, 그냥 5%가 넘게 올라가죠. 더 올라가, 더 가. 우리 이런들 신나. 야, 더 올라가. 전문가님, 저거 올라갔어요. 오늘 종목들이 전부 올라갑니다. 시장이 떨어지는데 괜찮아? 어, 괜찮았습니다. 에, 이게 뭐예요? 투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니까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부실 기업인가요? 아니요. 돈잘 버는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업을 하는 거지. 아직도 주가가 싸대.
그러면 내가 밧점 뜨고 가라. 걱정하지 마라. 기업을 믿어라. 템플턴은 안 믿어도 좋다. 기업을 믿어라.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준다. 그죠? 돈을 벌어주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런 건 다 발로 차요. 오늘도 급등상한가 가야 되니 그런 거 사야 되지. 가면서 오늘 급등상한가 누가 가나요? 오늘 급등상한가. 상한가 누가 갔냐? 상한가 간 종목이 좋을까? 한번 보자. 요즘엔 상 나가는 거를 잘 안 보여주네? 전에는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상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주식을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투자가고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죠. 오, 그런데 진짜로 저 상 나가는 게 없나? 오, 또 나갔네 저거. 뭔지 모르지만 어휴, 오늘도 또 멋지게 나갔나? 아이, 오늘도 왜 들은 거야? 어휴, 어휴, 난리 났네. 정관님, 저 큰일 났어. 어휴, 점점 커져, 점점. 그죠? 어휴, 정말. 박스,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아, 이 계단식으로 잘만 가네. 그죠? 아, 이게 뭐여, 이게 다. 예? 이렇게 들고 가는 거죠, 뭐. 어휴, 점점 돈이 커졌다. 커졌다. 이렇게 가면 돈이 커졌다. 또 사. 아이고, 정말 무서워서 안 살래요. 아, 종목 추천도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다. 원래 무료방송 하느라 제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또 갑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유료원은 다 들고 있는 거 막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죠? 더 샀습니다. 다 나와 뭐 좋은가요? 금손들이 막 철저한 가치 분석에서. 그죠? 장기간은 이렇게 쫙. 들랑날랑, 그죠? 들랑날랑 해서 쫙 가잖아요. 오슈. 벌써 300% 넘게 쫙 올라가죠. 상승 탄력이 길고.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쉽죠, 저는. 힌트 같은 거는 단기 수익률을 따지는 거고, 저는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잘 좀 안 맞죠. 시간이 길게 가야 되니까. 그죠? 시간이 길게 가야 되거든요. 왜? 우리 유료원들은 장기 투자지, 단기 투자. 갑자기 100% 급등 나가면 팔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꾸준히 가는 종목은 안 팔아야 되잖아요. 동부아이텍 아까 봤죠? 신고가. 그죠? 펩리스 기업. 아유, 또 사. 전문가님 수익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죠? 어, 진짜. 안진 칼도 이렇게 나갔지, 오늘 이렇게 나갔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됐대? 뭐 지수가 떨어졌대. 난리 났대. 지수가 떨어졌대. 난리 났대.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몰라, 그런 거. 계속 가고 있어. 그죠? 어, 또 가. 와, 참. 그럼 하이텍은 갔나요? 동부 하이텍은? 그죠? 나도 신고가야. 그죠? 신고가. 아, 전문가님, 무섭네요. 그동안에 잃은 거 다 볼 거예요. 아, 전문가님, 나 5억 잃었어요. 5억이요? 아휴. 이제 다 복구하셔야 됩니다. 아휴, 좋은 기업 들고 왔으니까 걱정이 안 되네요. 잘못될까봐 걱정이 안 돼요. 좋은 기업 떨어져도 걱정도 안 되고, 좋은 기업 들고 또 올라가는 종목은 저렇게 신나게 나가고, 그죠? 제가 좀 지분이 좀 많습니다. 아휴, 많이도 샀네, 몰래. 템플턴 몰래 많이도 샀어요. 적당히 사요. 그랬더니, 아휴,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적당히 사요.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저는 이렇게 사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힌트는 이걸 못 하잖아요. 3개월마다 바뀌니까. 저는 사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줄기차게. 무섭죠,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그죠? 갔다 그러면 수백 프로씩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장기로 들고 와서 이렇게 수익을 내가야지. 그, 요거 뭐, 3개월 만에 올라갔다 떨었다 이거 하면
수익을 크게 못 내는 거예요. 수익을 극대화 전략을 가야 되는 거지. 아, 가는 종목, 돈도 잘 버는 종목을 왜 팔어? 수익이 점점 커지는데. 우리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익이 얼마냐고요.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 이렇게 여러분 가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도 있습니다. 56%입니다. 가면은 또 떨어지면 더 사니까. 갈때 올라가면서 더 사잖아요. 제 방식은 이런 거예요. 3개월 만에 힌트가 수익률 얼마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쫙 끌고 가는 겁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갔다 그러면. 수백 프로씩 막 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게 템플턴에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참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못 따라와요,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이. 수개월, 2개월 배웠습니다. 3개월 배웠습니다. 그러면 홀랑 나가버리니까 이걸 들고 갈 수가 있나, 혼자. 그래, 떨어지면 가다가 쭉 가다가 이제 떨어지면 다 팔아버리고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매수해줬습니다. 가다가 떨어지잖아, 다 팔고 없어요. 이걸 참아야 여기까지 가는 건데. 실제로 많이 그래요.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가죠? 그거 다 팔아버렸어요, 벌써. 그거 다른 방에 가잖아요. 이거 저 기업이 안 좋다고 또 수익 손실 났다고 또 손절시켜버려. 제 방에서 공부해서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오잖아요. 그럼 손절시켜버려. 다. 그럼 어떻게 들고 가, 이걸? 이렇게 들고 가야 수익이 커지는 건데. 기업이 돈을 잘 모르게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전문가가 또 뭐라 그러면 또다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들고 가서 또 한참 지나고 나면, 아, 괜히 잘랐어. 실제로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제가. 아, 사준 거 가만히 있으면 돈 되는데 괜히 잘라가지고 말이 또 이격 났다고 다 잘라주고 오니까 아휴 또 나가가지고 속이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왜 잘러? 이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은 고통을 참은 것만큼 수익을 더 주잖아요. 이렇게 참아줘야지. 그럼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그것만 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잘라버렸어요. 여러분이 못 이기는 거예요, 맨날. 맨날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 사줬으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사면 안 돼요, 절대로. 좋은 기업이라면 기다려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려고 그랬대, 사. 돌파, 눌러, 또 사. 돌파, 눌러, 또 사. 돌파, 눌러, 올라가려고 한다, 또 사. 이게 수익이 장난일까요? 실제로 그래서 카카오를 우리 유리원이 다른 방에서 들고 왔어요. 참. 어디서 샀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많이 떨어뜨리네요. 얘가 뭐 잘못됐나요? 그죠? 많이 이격 났으니까 전고점 돌파하세요. 조정 들어오는 거지. 아,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산 거야, 15만 원. 여기 떨어지는데 그냥 계속 물타기를 했다는 거야. 여기 오늘 항복하려고. 아유, 전문가님, 항복해야 되나요? 아니요. 사세요, 이제. 더 사요. 더 사. 또 사요. 또 사. 전문가님, 이제 본전 왔어요. 대본에 그런 거예요. 본전 왔어요. 수익을 깔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떨어지는데 왜 사요? 안 사야지, 좋은 종목이면.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이제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손실도 다 복구해버리고. 아, 좋은 기업이면 왜 파는 건데요? 왜 손절하면 다 정답인가요? 10% 손절, 20% 손절, 30% 손절, 손절이 정답인가요? 손절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손절하면 9억도 날아가는 거예요. 제 친척은 5억을 날렸어요, 손절하다가. 10%면 무조건 손절한 거예요.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5억을 날렸어요. 미쳐가지고. 10%만 빠지면 주식 사면 10%, 20%, 30% 빠지면 갖고 갈 생각을 안 해. 무조건 10%면 잘라. 얘가 이렇게 조정하다 이렇게 나갈 테면 어떡할 건데. 그래갖고 그냥 깡통을 내버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손절하는 돈이 장난이 아니게 큰 거예요. 수수료는 더, 나중 문제야. 수수료도 얼마나 무섭냐 하면, 지금은 수수료 안 내는 경우도 증권사들이 많아서 많이 좋아졌는데, 수수료는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1억을 갖다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하면, 그죠? 매수 매도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면, 수수료로 1억이 얼마 날라가냐 하면, 1년 만에 딱 5,400만 원이 날라가는 거예요. 돈한 푼도 안 벌었을 가정하고, 수수료만으로.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무서운 사실을 개인 투자자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를 해줘? 8949 시스템 매매로 8949, 8949 해라. 그래야 자꾸 손절도 하고 그래야 돈 본다. 돈 벌기는. 그래서 한화증권에서 그거를 조사를 했죠. 한화증권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자, 회복률, 뭐죠?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와 회전율이 낮은 투자자를 수익률을 비교해봤더니 얼마 차이 나냐면 회전율이 1년에 한 번 있는 사람하고 회전율이 1년에 수십 번씩 하는 사람하고 해보니까 수익이 얼마 차이냐면 마이너스 18% 이상 차이 난 거예요. 아니 18% 벌기도 힘든데 마이너스 18% 이상 차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증권에서 벌써 몇 년 전에 조사해서 실제로 증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죠. 얼마나 중요하죠?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계좌에 체결조회를 들어가서 그죠? 수익나고 손실난 거 손절한 금액을 한번 계산하면 여러분이 눈이 황소만해질 거다. 두 번 다시 그런 거 안 하겠죠. 여러분의 투자, 자신만의 방식을 가질 때까지 어떡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죠? 오늘 반도체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오전에 투자하는 것만 사도 괜찮고 여러분이 수익을 어떻게 가세요? 얘는 가는지 모르겠네. 오늘 떨어뜨렸으니까 그죠? 떨어뜨렸으니까 뭐 안 사는 거지 뭐 그죠? 뭐 떨어뜨렸는데 우리가 사냐? 안 사, 그죠? 떨어뜨리면 안 산다고 그랬죠? 좋은데? 좋아요. 자, 그럼 또, 그러면 또 강의 또 나갑니다. 에휴,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 투자를 확실하게 해야, 그쵸? 네. 좋은 일이 벌어진다. 좋은 일은 어떤 거다? 좋은 종목을 들고 갔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면 오늘이 아마 반도체가 좀 반등했나요? 자, 그러면 오늘 나간 거는 나간 거고 오전에 두 종목만 우리 유료원들한테 내보냈는데요.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간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마지막까지. 오늘 사실은 저것까지를 해놨는데요. 예, 뭘까지 해놨냐면, 증시를 붕괴를 이기는 길까지 했는데 지금 어떤 걸 먼저 가야 되나? 그죠?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이 하나 남았는데요. 당신이 하는 말이 두뇌를 바꿔 인생을 바꾼다. 여기 상당히 중요하죠. 말이 씨앗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유재석이 노래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있죠. 그죠? 노래도 있죠. 우린 뭐 말이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험악한 말, 부정적인 말, 그죠? 기분이 나빠지는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러분은 해야 되나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냥 말뿐이야 가볍게 영향이 있죠.
일상적으로 욕을 달고 살아도 저는 그전에 보니까 단독주택에 살때 어떤 중학생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쳐다보게 됐냐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계속 욕을 하면서 가는 거야. 야, 이 어떻게 여튼 그저 000 그저 뭔뭐 그다음에 뒤에는 전부 다 욕을 붙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XX야 뭐 이래가면서 전화를 받는데 야, 쟤 지금 심각하다.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럼 집에서도 욕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뭘 가르치는 거죠? 참 답답한 게 친구하고 통화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입에다 전부 다 욕으로 살아요. 전화 옆에서 듣는데 지나가면서 이제 전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야, 이개뭐 어떻게 저쩌고 저쩌고 뒤엔 다 욕으로 붙여요. 야, 저런 애하고 같이 그죠? 좋은 말을 하면 전도앱이 발달돼서 사회적인 성공으로 기여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그러죠. 그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손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끌어올려서 여러분을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샀어도 내 주식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TV에서 한번 실험을 했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쌀밥을 해가지고 있죠? 쌀밥을 해서 또 통에다 담았습니다. 하나는 사랑해라고 쓰고요. 하나는 욕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나운서들이 욕을, 하나는 사랑해를 얘기려고 하나는, 예, 욕을 디딧다 한 거예요. 그걸 15일 동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주일 후에 살펴보니 사랑의 밥은 곰팡이가 별로 피질 않았어요. 욕을 써놓은 밥은 시커멓게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식물을 집에서, 아죠? 거실에서 키웁니다. 그걸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면 그 식물이 더잘 자라겠죠. 그죠? 가끔씩 제가 유튜브에서 보는 강아지를 봤어요. 그게 뭐? 무늬와 땡인가? 뭉땡이. 예,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재밌어요. 근데 무늬가 상당히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무늬가 처음에 왔을 땐 엉망진창이었었대요.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다 찢어 놓고, 벽 지고 뭐고 다 해서 완전히 집안이 쑥밭 됐었대요. 근데 개를 사랑으로 대하니까, 사랑으로, 그래도 자기는 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를 키우는. 근데 지금 보면 무지하게 똑똑해요, 개가. 시키는 대로 다 해.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인간과 개하고 호흡이 된 거잖아요.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제가 그럼 회원들한테 욕을 막 한다 그러면 뭐 전문가예요, 그럼. 그죠? 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장 이제 그 전에 인터넷에서 가장 뭐죠? 굉장히 충격받았던 얘기 하나가 연예인 부인이에요. 그죠? 연예인 부인이 아파트 융자가 많고 자신의 남편은 유명인도 아니어서 돈을 잘 벌지 못하자. 매일 짜증이 난 거예요. 그 고등학생의 딸이 공부도 안 하니까 매일 구박을 한 거예요. 정말 너무 구박을 하니까 얘가 이제 삐뚤어 가는 거지, 자꾸만. 그런데 이제 엄마가 어느 순간에 감사의 법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법칙을 활용하기 시작했대요. 아유, 그래도 우리 자녀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남편이 돈을 못 벌어도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누구 걸 들었냐면, 아침에, 오늘 아침이군요. 누구죠? 갑자기 왜? 키가 작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감사해? 뭐? 등석팽이보다 내가 더 커. 내가 1m 60이야. 그래서 그분이 누구더라? 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키 작고 왜? 말을 너무 재밌게 웃기고 하시는 분이 사회자 많이 하시고
운동할 때 사회 갑자기 이름이 잊어먹었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 똑같아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감사. 예, 이상용이? 이상용이 맞나? 예. 뽀빠이. 맞아요? 뽀빠이 이상용이. 예, 뽀빠이가 그분이 지금 이제, 예. 나는, 그죠? 뭐라 그러시냐면, 나 지금까지 이렇게, 예, 70평생을, 그죠? 아내하고 살아서 감사해. 이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수저를 들고 있으면 뭐 하냐, 이거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제 너무 웃기는 얘기를 제가 봐가지고, 지금부터 웃어요, 그죠? 여러분들 웃어요. 시장이 안 좋다고 울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낙관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의 법칙을 벌리고, 아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시작한 지 2개월인가 지났는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예, 문을 탁 걸어 잠그다가, 문을 닫고 막 엉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놀래서, 엄마가 바뀌었잖아요. 엄마가 바뀌니까 집안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딸은 엄마가 자기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딸을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야단치니까 공부하러 야단치니까 맨날 엄마가 자기가 미워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랬잖아요. 그러더니 좋은 일이 생겨서 남편이 이제 주연 배우도 되고 그래서 빚도 갚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났다. 이게 뭐죠? 우리는 입을 관리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우리 입이 하나뿐이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귀가 두개 있는 거. 귀는 열심히 들으라는 거죠. 입은 하나 있는 이유. 입좀 다물어. 제가 맨날 가끔 그러죠. 뭐죠? 존 템플턴이 아니라 뭐예요? 트럼프 아저씨, 제발. 그입좀 다물라. 투자자들을 그냥 수도 없이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아우성을 치게 만들고요. 오늘은 무역전쟁이 뭐 어떻게 됐다고. 내일은, 그입좀 다물면 좀안 되나요? 되든 안 되든 그때 나서서 얘기하면 되지. 되지도 않은 얘기 자꾸만 입으로다가 그냥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떻게 됐다 뭐 오늘은 또 좋아졌다. 내일은 나빠졌다. 하, 정말 투자자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을 때 좋은 결과가 나. 우리는 그럼 주식 투자도 어떻게 해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오늘 증시 붕괴로 이기는 길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거 쭉 했는데 이거 할 시간이 지금 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자료를 또 하나 더 만들었었는데 제가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을요 이렇게 15년간 38배가 날라왔습니다. 좋은 주식을 이렇게 사고 가면 동업자로 묻어두면 부자가 돼 있잖아요, 지금. 아내가 이마트 갔을 때, 아, 저거 사고 싶은데. 그땐 돈이 없었으니까. 깡통 내놨으니까. 그죠? 아, 이거 사고 싶어. 왜? 그랬더니. 아,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그 갑자기 왜 그랬더니. 아, 이마트 갔으니까 아줌마들이 전부 다 이거 샴푸만 사가는 거야. 샴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황제주가 됐잖아요, 황제주가.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오늘 이마트 갔는데, 거기서 무슨 종목, 저기, 그죠?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딘가 조사해보고, 아, 좋은 일 벌어지겠는데?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해보고, 좋다. 타이밍을 보니까, 괜찮네? 그럼 분할 매수로 들어가면 돈이 되는 거잖아요. 20 몇만 원갈때 그랬는데, 지금 120만 원이 가버려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예요. 그럼 부자가 저절로 되잖아요. 오뚜기를 만약 10년간 29배가 나왔습니다. 300만 원 간다, 300만 원 간다고 또 여기다 대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렇게 많이 갔으면 이제는 끝내야죠. 그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예요. 그죠? 고평가했을 때 팔고, 저평가할 때 매수하고 가고.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꾸준히 갈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좋은 일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이르는 6단계 전략. 첫 번째, 벗어나려는 동기와 내가 향하고자 하는 욕구를 모두 활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 용납할 수 있는 없는 목표가 아닌 자신의 능력이 닿는 데까지 높게 세워라. 또 셋째, 감당할 수 없을 듯한 목표라면 단계별로 짧게 쪼개서 단계별 목표를 이룰 때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 먼 목표보다는 당장 주어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 사람들은 일이 주어졌을 때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어떤 걸 먼저 할까요? 자, 어려운 일과 쉬운 일. 어려운 일을 먼저 한다, 1번. 쉬운 일을 먼저 한다, 2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일이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걸 먼저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살림처사님 뭐죠? 쉬운 일을 먼저 한답니다. 어려운 일이 이제 걸리면 어려운 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을 놓고 하면 쉬운 일은 순식간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반대로 하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은 쉬운 일을 해놓고 나면 어려운 일을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참 묘하죠.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 투자도 그렇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깡통이 나지 않아야 되고, 그죠? 영원히 경제적 자유를 누려서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먼 목표보다는 당장 주어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 그런 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하고 그냥 돈만 벌면 안 될까요? 여섯째,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수시로 검증을 하라. 그냥 주식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식을 터서 놔두고 그냥 내비두지 말고 끊임없이 검증하라. 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꾸준히 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악재는 없는지 이런 걸 꾸준히 살펴보고 가면 여러분이 덜 손실을 보잖아요. 아니, 저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수익 놓치기 싫어. 그럼 여러분 시스템 설정해놓고 가면 편안한데 가르쳐주는데도 돼요, 안 돼요? 안 한다니까요. 대부분의 투자들이 안 합니다. 하라고 그래도요. 그러면 부자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자가 아니라면? 예? 주식에 미쳐야 되겠죠? 그죠? 부자가 아니면 무조건 주식에 미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쳐야 되잖아요. 필요 없다고요? 그럼 안 해야지. 그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주식에 미쳐야 돼. 용기를 갖고 긍정적인 시각을 버리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식?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거. 오늘 끝났다고요? 천만에. 안 끝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자본주의 살면서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유지해서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그래야 노후 보장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말처럼 부자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 돈이 조금밖에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전혀 없다면 반드시 주식 투자하라.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만 전혀 없다면 반드시 투자하라. 다만 빌리지 말라. 그죠?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도 투자는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즐기고 싶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전업 투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주고 그 받는 돈으로 주식을 계속 사 모아가야죠.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식 투자에 대한
스킬을 배우면 평생 은퇴할 일도 없어. 제 친척이 저한테, 야, 너는 좋겠다. 왜? 그랬더니, 야, 은퇴해서도 너는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 평생 은퇴도 없어.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진 거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저 은퇴도 없습니다. 평생 갈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어차피 주식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을 평생 투자자로 만들어주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 투자라면 뭔 걱정이 있나요? 깡통낼 걱정?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면 여러분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해줘요. 그럼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사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복 투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이 허락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급하다고 가서 부실 종목 가서 그냥 급등 좀 먹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증시 붕괴가 어떠니까요? 증시 붕괴. 어우, 저건 더 올라갔네.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증시 붕괴를 이기는 길, 결국은, 그죠. 사람 증시 붕괴가 되면 투자자들은 마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르죠. 그죠? 두 번째. 투자자들은 오직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한 거예요. 어우, 전문가님. 공포가 와요, 공포. 무섭습니다. 아유, 이거 샀더니 무섭습니다. 공포가 와요. 그죠? 두려움이 옵니다. 포스코 샀더니, 야, 시장 붕괴돼서 이제 폭락이 오면 두려움이 엄습해서 이제 어떡할 거냐. 종합지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 이제 죽었어. 이제 돈 다 잃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원래 경기 사이클은 언제나 평균으로 회귀한다. 많이 떨어졌으면 기업이 좋으면 또 올라오는 게 그게 평균 회귀잖아요. 평균 회귀라는 것은 가격의 평균이 아니라 기업 가치의 평균 회귀라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 하려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자 리먼 사태에 박살났어도 다시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잖아요. 들고 있는 사람은 하이닉스 들고 있는 사람 지금도 부자야. 그런데 다 뭐 무슨 사태니 어쩌니 뭐해서 다 팔아버린 사람은 역시 돈을 못 벌어. 너무 쉽죠. 너무 쉬운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FNF 아까 봤잖아요. 갔어요. 떨어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올라가서 더 올라갔어요. 그럼 돈을 더 벌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하락해도 이게 글자가 잘못됐네. 재차 상승으로 변천한다. 반전하죠, 반전. 장기 투자의 묘미는 주가 하락이 어떤 것 가지고 더 살 수 있는 기회의 용기와 배짱이 여러분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다 팔고 없어요. 다 팔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철학. 그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되냐? 시장을 이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업의 수익 가치를 분석하고 성장 가치를 분석하고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분석해서 그것이 저평가됐다면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잘 난다면 좋은 기업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들고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절로 시간이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해 주는 거예요. 싫은가요? 오늘은 장시간 동안 제가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이것까지 했습니다. 좀 자세히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